누구요? 누구요? 이걸 할 적에 항상 이 다리를 벌레이지 넘어지잖아. 좁아가지고. 이제 잘 보이지?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님. 배고파요. 맛있게 됐다. 진짜 이돈 주고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불로초가 들어가고. 불로초는 안 들어갔다. 아니 저기 이 쌀이 버섯이 불로초가 진행돼요. 그래서 불로초라고. 그 쌀이 버섯 그거는 매월당 이렇게 말해. 불로초 얘기만 들었지 보기나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함부로 요원서 하면 안 돼.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냈다 그러는데. 불로초 얘기나 들었지 보기나 봤나. 쌀이 버섯이 불모양이죠. 불꽃이 이렇게 피어오는 거죠. 와. 그래서 이게 불로초라고. 야. 불로초는 기쁨. 절가락. 야. 야, 이상으로 와 좀. 먹어야 되겠다. 어이 배고파. 야, 내가 이따가 내가 먹어. 이상이 있으면 너는 안 먹고 오리를 먹고. 우리 국가님 봤어요. 네, 우리 먹어요. 세스 담주님. 아, 김이상궁이세요, 김이상궁. 아, 큰일이다 이거. 내 얼굴 나오고. 담주. 야. 예? 큰일이요. 매워요? 맛이 너무 좋아서. 아, 맛이 너무 좋아서. 야. 저번에 치면 다리 안 되면서 몸빠는데. 왜? 왜 몸 빠져와? 네? 아, 진짜 빨리 먹어요. 자. 먹고 있으니까. 담주님도 얼른 드세요. 요 상해 안 돼. 오늘 또 맛이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히군요. 앞접시. 야. 좋아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먹으면 되잖아. 아, 이게. 나와. 아, 예. 뭐, 거지 왔어? 아, 사방 카메라가 있어서. 거지 왔어, 거지? 안 해야 되겠네. 아버지에게 한 번 먹지. 아, 이게. 이거 먹고 가만히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 형님. 살짝 형이 죽는지 아닌지 보고. 아까 그 차별한 데 있죠? 네. 그게 산초가 있어서. 아, 산초 그 얘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차 타고 가버렸어. 아. 산초 열매도 몇 개 있더라고. 얘들이 까먹고 좀 남았어. 작전 정글부터 먹어보고. 야, 이거 큰일이다, 큰일. 어? 그래, 너무 맛있어서요.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갖고. 먹다가 여기서 한번 어디 가도 몰라요. 모르는데. 아, 근데 남자는 가도 모르는데 여자분들 너무 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 없어지면 바로 알아. 우리는 없어지면 바로 알아. 바로 알아. 별로 앉아. 예술 박사이죠, 예술 박사. 아니, 갈 됐어요? 됐어요, 강 됐어요. 뭐야, 지금 말고. 아니, 그거 떠나먹어. 네, 저 앉으세요. 뭐야, 뭐야, 앉으세요. 자연산 버섯이 너무 맛있어. 제철 형님, 좀 멀리서 오셨는데 많이 드세요. 다른 안 먹어요. 이거 뭐야, 쌀 버섯인가? 이거 뭔 버섯이야? 김착가 유튜브 11만 명 가입 기념 번개 모임
경선 월통 휴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작가 번개몸이 쓰여있어서 아 목장은 싫어. 뭐가 필요해요? 버섯만. 버섯? 네. 그 잡지깨를 집어야지. 네. 집게. 그러니까 많이들 보셔서 많이들 잡수시고. 버섯을 먹어야 오래 살아. 네. 아픈데 없지. 버섯이 좋아요. 네, 아, 맞아요. 이 항암에도 버섯이 좋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 사각시대만 그러면 안 돼. 아, 대한민국에서 딱 여기 월통휴게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 그랬죠? 버섯. 아, 버섯 전골. 버섯 곱창 전골. 곱창 전골. 감독님이 여기 질이 잘하시나봐, 그죠? 왜요? 아니, 잘하세요. 여기 지나서 다음 휴게소가 이름 알아요? 어디요? 여기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 그쵸? 몰라? 몰라요. 그 화통 휴게소. 화통 아니에요. 월통 나중에 반찬에 먹어서 귀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열무김치를 방금 먹어봤다 진짜 아주 맛있대가지고 맛있게 되세요? 맛이 없지? 그냥 먹는 거지 열무 그래도 이따 김치 맛볼 수 있지 열무 김치 잘 안 먹어요 열무 주도 한 우리 밭에 갖다 먹어 아 그래? 엄청 맛있는 거네 남중에 안 되는 거지 없는 거네 야 여기 안 돼 아니에요 여기다 카메라 같이 편다. 식사는 이렇게 웃어. 누구도 걱정하네. 여기 다른 사람인가? 아니요. 아니, 거기 있는데. 하나 남겨놨고. 네, 하나. 이제 먹고 이렇게 다시 옮기면 돼. 네. 아, 그래? 아, 못 먹어. 이렇게 남겼다. 이게 뭐야? 내가 먹어야 맛있어. 아, 거기 좀 이따가. 다 드실 때까지 못 가신대, 집에. 네? 네? 집에 못 가신대요. 저거 다 먹기 전에. 아, 못 가면 자면 되니까. 나 집을. 등에다 지고 다니는 사람이요? 우리는 아, 괜찮아. 네 가면 되지. 네, 그럼. 너 오늘 못 가. 그렇네. 우리는 괜찮아. 난 그래가지고 야, 집에 못 가니까. 응? 밖에 동영상 인증사 찍어놨잖아. 짐벌 안 해. 식사는 맛있게 잘 하세요. 아까 님도 그러시고. 야, 이거를 내가 가야겠는데. 아, 이거요? 야, 이거 맛있다라면 진짜 맛있는 거야. 쟤는 안 맛있는 게 없어요. 돼지 잘 있잖아. 네? 돼지 말이요. 말? 네. 그럼 뭐라 어떻게 되죠? 아우. 59? 왜 머리가 돌이라고? 59 그래도 나 5세예요 5학년 5학년이에요 아직 그럼 얘보다 한 살 많네 한 살 많아요? 누나야 누나야? 어. 깊게 와서 일단은 배고프지만 저기 저 제철 우리 고야 먹는 이거 불 끊어지지 않나? 조커님 어머니, 배고름은 서로 어머니는 그래서 배고지 말고 일단 이 찰밥이야, 찰밥. 찰밥 거기 넣어야 돼. 불 좀 줄여라. 불 줄이고. 그러니까. 야, 지금 저거를 한번 저거를 들어야 돼. 발을 저 불이 너무 피 안 돼. 그렇죠. 하루 불을 멀리 저게, 아, 있는데. 저거 빈 하루 하나 가져와 밖에 불을 끌 수 있는 게 아니네. 불이야, 겁네. 꺼야 되는데.
미주발이 빠지는 거 이렇게 뭐 철. 물어봐. 옛날에 무슨 얘기 한 마디 했냐. 회가 나가지고 물이 많이 나서 방을 못 꽂네요. 차가 안 다녀. 영춘에. 그 다녀서 이제 30분에서 올해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친구들 4명이 갔잖아. 계란 사고도 일단 먼저 먹어. 재료 넣으면 되는데. 아, 재료 씌운다고? 입만 맛있게 먹고 있다. 지금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먹고 있어요. 맛이 매울다. 네. 물 만난 고기야? 아니 이게 소내장이야, 돼지 내장이야. 소내장은 근데 네, 뭐 내장. 돼지? 곱창. 곱창 아니에요? 맞아요. 어. 곱창, 곱창. 저는 고암동 가면은 곱창 다른 집이 있거든. 있거든. 아, 거기 정량동에 우리 언니가 하거든요. 돈줄이라고. 지금 땅은 하지 마. 네, 진짜 맛있어. 저 남편은 이건상이. 아니, 남편이 이건상이 아니에요. 근데 박준만이 나 있고. 우리가 김씨니까 김씨. 그거 장락동 거기 알고 먹었더라. 그 뒤에 가면은 체린지 얼마 안 돼. 빨간 건물. 아 그래요? 그거는 다른 분이네. 그 내 친구가 하는데 그 아줌마도 불쌍해요. 살 집이 있어. 체린지 얼마 안 돼. 우리 언니는 하면 좀 오래됐는데 그걸로 다시 인사를 갔어.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갈비다. 저쪽에 가지고 7월 10일 날 기억했어. 맛있는 거 갖다 몰래서 드시려고. 가서 저 축하해 주고 왔어. 그거는 그 횟집 이양한테 좀 알려줘. 어떤 횟집이냐? 그거 뭐 먹는 데 있다면 제천에. 이 제천에는 횟집이 없고. 네 뭐 하는 집이야? 다이닝.
그럼 이제 너 가족들하고 등록한다는 거야? 다인이. 다인이 뭐 하는 거야? 뷔페. 그 저 어디야? 이마트 옆에. 네. 맞은편에 거기 다인이. 가봤어요. 그 27,000원이야. 27,700원인가 그래요. 평일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거 뭐 또 올라가지 말고. 아유. 아버지 갔잖아. 앞에 사모님이 또 저절 갔다 오셨구나. 또 크다 하셨어. 이마 대부분 콘가 그거야? 아니 콘가 다이닝으로 바뀌었어. 그래요? 옛날에 그 콘은 많이 갔어요. 네, 콘가 다이닝으로 바뀌었어. 이거 설탕녀에서 찍어잡어요. 간하고 소주 한 병. 아유, 떡이 이게 근데 요새 국밥 한 그릇에도 많아지고. 국밥 한 그릇 4,000원인데. 그거 아, 그것도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거 먹네, 그거. 아, 맛있다, 소고기 계속도 없는 것도. 그렇죠. 아, 그러면 되죠. 초밥으로 해가지고. 거의 세 식구 나가봐야 10만원 미만이야. 맞아요. 내가 초밥 보래거든. 국밥 초밥은 이제 한 30개 식구. 네, 괜찮아요. 한 30개 식구. 그다음 그럼 거기만 바뀐 건가? 지금 그 자체가 다 이렇게 바뀐 건가? 그건 내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잘 몰라. 그러니까요. 옛날에 거기 13,000원에 그랬어. 엄청 다녔어요. 물을 마요. 성급해 집 가도 수유소 먹으려면 10만원 가져야 돼요. 초밥은 되게 좋아. 집에서는 초밥은 못 해주고. 지금 뭐야? 초밥이요. 오뎅 그 뭐야 그거? 초밥 말고? 응. 오뎅 갔다가 오뎅 선생님 갔다가 밤자가 준댔잖아. 유부초밥. 아 유부초밥. 아, 그거 짧게 해줘. 아, 유부초밥. 산에 갈 때나 뭐 어디 갈 때는 집전에 그 사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한 연어묵에서 아주 그게 많아요 양이. 많아요. 한 세 개만 먹어도 배부르. 난 백불레가 좀 커요. 세대가지고 내가 불러. 그냥 잠자리 되지 말아야지만 너는 10개 먹어야 돼. 그냥 10개 먹어야지 배워. 이 아버님이 요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네. 내가 유튜브에 이제 사람들이 모임을 못 가져. 어떻게 해줬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유튜브라는 모임을 처음 내가 직접 가졌다는 거야. 작년에 가졌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예산. 그렇죠. 공개 모임 한 번 하는데 한 돈백만 들어가서 밥 한 두 때 먹고 그지? 네. 그 정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너도 나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식 정식으로 작년에 그 뭔 모임이지? 정무를 했잖아요, 그지? 정무를 하니까 좀 그게 더 이제 총 예산이 얼마가 될 것 같아? 10만 낼 때도 엄청나게 들어갔겠다. 또 10만 때, 10만 때. 그러니까 뭐 와서 할까? 네, 안 돼. 그거, 저 정무에. 이게 얼핏 그렇게 보여도 예산이 500만. 그쵸. 그게 왜 뭘 500만 원이냐 하면은 거기 음식 한 거는 아, 주최 측에서 한 거는 한 개도 없어. 다 후원 받았어. 이 집은 또 개고 저 사람은 숙도 또 개고 전 백설 개우고 저는 음료수 사오고 뭐 사오고 저 뭐 고기 사오고 다 이제 후원을 받은 금액을 계산을 하면 그래. 금액을 계산을 하면 그리고 또 개인들 이제 후원한 사람들 그 돈 액수까지 해가지고 한 번 한 500만. 근데 그 500만 원이 받은 게 아니고 총 매출액만 그래. 그러면 또 한 말 하면 저 작년 17만 원짜리. 그 뭐 막 설빙가 뭐 있어. 쌀값보다가 시공이 더 비싸잖아. 그거 뭐 이거 또 순두부 뭐 이래. 저 사람이 후원을 했지만 그 돈으로 계산하면은 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기 엄두를 못 내.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 내 주변에 유튜브만 동원을 한 게 아니고 아 그걸 일 연결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근데
야, 야, 저, 야, 저, 저, 술 한 잔 보조금 매울 땅. 맞아. 이제 끝을 가야 돼. 많이 떠가요.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 번개 모임 하면 유튜브가 반은 깨져. 돈이 비싸니, 돈을 얼마 받아가지고 왜 먹고 뭐 안 내니 이랬기에. 그런 사람 있겠지. 작년에는 이제 우리 저녁 같은 거는 송할머니가 네.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송할머니 유튜버니까. 네. 그래가지고 송우장에서 그 많은 사람 식사를 다 대접했어. 요번에 당장 따뜻하니까. 네? 유튜버가. 그럼. 우리는 둘이 개비야. 저보다 둘러가지고. 여기. 아니 그냥 그렇게 먹어도 돼요. 아니. 뭐 혼자 먹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넣으면? 아니 다 넣어야 돼요. 사람의 음료. 요맥이 그래서 죽었지. 이거 왜 꺼내야 돼? 안 먹으니까. 뭐인데? 곱창이 그게 다 버섯이라고 가져왔더니 이거 다 곱창이에요? 오늘 총 참석인은 15명이 통제가 안 되는데 노무현이 5천만 명을 통제할래? 안 되니까 애 열받아있구만. 먼 바위에서 불러 죽었어. 도움이 바위. 아니 지금 15명이 통제가 안 되고 하나는 밑에 난영이 딴딴한 데가 있고 하나는 난영이 그 뭐요 직사한 데가 있고 하나는 오지도 않고 하나는 돌다리 뚫어 나가고 갔다가 뚫었다. 하나는 저기로 올라갔어, 저, 동구리로. 거가 총 털어서 동구리요. 예, 예, 예. 거까지가. 총 털어서 동구리 8경이야. 예. 아니, 나는 그거 안 가려고 했는데, 담준이 뭐, 이 양이 그냥 가지고 해가지고, 깨꼬시고 갔다 왔잖아요. 아니, 하지만. 빚까만 쩍해. 빚까만 쩍하게 딱 끊고 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돈 닦아야 되잖아. 고추 매워 안 매워? 이거? 안 맵던데? 나는 지금은 맵더라고. 야, 이거 뭐 튀김 먹는다. 고추는 매워야 되고. 장닭은 꺼서야 되고. 야, 저 방에 있는 사람도 좀 갖다 줘. 여자는? 아이, 잘나. 이뻐야 되고. 다 틀렸네. 이 정답. 아유. 지금 뭐 너무 맛있어. 나무에 나무. 예? 조금 좀 보자. 예? 오늘 장사 접어야 돼요. 네. 많이 맞았나 이거? 네. 잘 맞아요. 준비하시면 하고 주고 말이죠. 아래 쪽에 꽃내나. 아니. 장사. 예수님 고마워서 어떻게? 어? 지금 먹으면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경로우대 뭐 깎아주고 그러는데 입장할 때 매월따님은 신분증 보다 소리 알 것 같은데 막 들어가면 그냥 가면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부산도 없이 뭘 드세요? 신분증 엄청 맛있어요. 신분증 보자고 안 그러지? 안 그러지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병원에 가 있고 우리 아버지를 하는데 우리 아들 보고 아버님 먼저 사인하세요. 이제 들어가 진도에 있는 거 그 정자인지 뭐죠? 유명한 거?
진도? 많이 아파서 갔는데 진도에 있는 거야? 진도에 있는 거야? 진도? 진주? 진도? 아니 그건 아닌데 진주인데 진주 진주겠지? 진도는 몰라 진주 거야 진주 울림산방 뭐 뭐라고 그래? 울림산방 거기 갔어요 저래 수업에 갔다가 그래서 초등학교님, 김 작가님이 맨 앞으로 갔어요. 그냥 들어가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다 꽁짠 줄 알고 쭈쭈쭈 쫓아가는데 아니고 뒤에는 뒷장을 내셔가지고 우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돈 내 나머지는 그냥 저번에 주성미 때 15일날 청주 저 상가집에 문산 갔는데 보시는 제 친구가 살았거든요. 친구가 뭐 청주 무슨 공원에 데리고 가더라고. 또 덮밥 한번 덮밥 봤어. 영국에 덮밥 처음으로 덮밥 저 대시 얼마 안 됐어. 네.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왕님은 음식을 해줄 게 난 많이 해요. 나 이왕님 유습을 한번 몰라. 아니야. 해본다고 해야 될까? 딱 그래 하는데 아, 많이 해 많이. 이왕님 손이 좀 크잖아. 손이 크잖아요. 말 그러니까. 아 이렇게 큰 손으로 봐서는 요리하는데 재주가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옆에서 봐도 쉽게 하고 그냥 딱딱딱 한다는 말이 맞아. 장가를 가려면 뭐했어 아줌이 아저씨 주방에 차라리 음식을 하나 하는데 가 그래 음식 맛있는 음식을 얻어 먹어 그건 그래요 찍으라고 어떻게 나는 하는 사람이 여전해가지고 다 음식 잘하는 게 아니야 인물이 그래도 잘하는 게 모두 인물 있잖아 길어봐야 3개월이야 길어봐야 3개월이야 근데 또 그것도 애들 크면 애들 잘 먹는 거 해주지 신랑 잘 먹는 건 잘 안 해줘요. 맞아. 그거 사람 나름. 애들 위주로 해주고 그래. 그거 사람 나름이고. 맞아. 그건 안 그래. 그런 거. 난 내 위주로 해줘. 그러면 다행이지요. 어우 불행중 다행이죠. 그럼 행복인 거지. 불행중 다행이지. 아니 엊그저께도 그 노루공댕이를 따갖고 와서. 그러니까 진짜 오래. 어디서 먹었어? 노루공댕이 와서 그거 했는데 어디서 땄어요 그거? 노루공댕이가 요새 나지. 요즘 비가 좀 늦게 나는 거야 지금 나오는 거야. 오염이 달려있어. 나도 해마다 따는데 가봤는데 없더라고. 또 전에 그 다니던 회사 사람도 둘이 먹을래 했더니 또 회사 사람 불러가고 그래서 또 이만큼 또 못 갔네. 그럴 때는 남은 건 또 아저씨 싸주고. 나 군필집 가가지고 저기 겨우살이 그거 뜯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잠잠입니다. 겨우살 따르면 안 와? 겨우살이도 장나무 겨우살이지 다른 나무 겨우살은 한 번도 없어요. 노란도 뿌리 겨우살이는 날라면 서려오기 전에 가야겠다. 서려와야 바람, 얻어갈 바람부는 싹 떨어져. 열매가 다 떨어져. 난 그 산초로 빠면 여기 기름 짜러 와야 돼, 이제. 정선에 짜준다며. 산초 기름 정선에서 짜준다며. 그러니까 더 따야 돼. 3일 따서 와서 3일. 이거 하나만 싸면, 이거 하나만 되면 기름에 넣어가지고 타면 좋아. 한번 해볼라. 3일만 땄어, 3일간. 두께 짤 때. 네. 자, 영혼 김사과 김웅아. 유튜브 구독자 11만 명 가입 기념 번개 모임 장소 정성문 정선의 월통 휴게소 구원 정 월통 휴게소 TV 자, 동할머니 감주일상 탈출 매월당 유튜브 이한꽃 유튜브 신재철, 단양 신재철 유튜브 단양이 알잖아 양평요
나고 양평이라고 살았는데 이해하세요. 미국에서 연세가 많으니까 유독자는 이렇게 이제 이제 모임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좀 배불러서 못 먹어요. 주간 김재철 구원 김남주 그 김씨 그 김씨 좀 지내야 되겠잖아. 아니 며칠 전에 심혜진이 그 저기 심현석이 하고 좀 지내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있어서 오늘은 많은 초대를 못했고 오늘 오신 분 1등 우리 그 JS 그냥 재방 봤어. 1등 JS 그 지금 몇 등 오빠 이거 더 드실까요? 열 등 하는 거야. 2등 김영님 부산의 김영님 오셨고 자 3등을 찾아갑니다. 감전님 3등은 우리 박진수 대장님. 고기. 대장님, 오늘도 잔치 보려고. 완전 고기야. 어? 완전 고기. 완전 딸이야? 응. 먹다가 만다니까, 일단. 누가 보면 담주님 좋아한다 그러겠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왜 담주님만 챙기줘요? 얘기 안 했잖아요. 얘는 고기 먹느라고 정신 없었잖아. 나는 고기 먹느라고 정신 없어. 박진수님, 이 저자가. 뭐 쎄가 쎄 운동선수 출신에서 아니요 많이 드셔야 돼. 아니 소가 엄청나요. 그냥 많이 드셔야 돼. 소가 남자 소가 배고프니까 아니 뭐요 특보안 특보안 먼저 운동으로 먼저 서원에서 그 무슨 비빔밥 할 때 보니까 다 그릇이 냉면 그릇이더만 뭐 손이 커. 매월 낭주 냉면 그릇. 야, 가곡에 인재 났네. 인재 났지요. 가곡에. 최경순, 최정순이 월청유교소에서 공개문 좋아요 용을. 제가 가린데도 어디까지 갔어? 특권. 쪽기. 특권? 어제 소년체전. 소년체전. 아, 저는 배구 했을 때는 줄 알았어. 소년체전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했지. 근데 국가대표 하려는데 우리 엄마랑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그거 하면은 골병 된다고 못하게 했어. 그래갖고 맞아, 내가 신호 주시오 신호 주시오. 아 그러면 그거 해갖고는 할비 저 체육선생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괜찮은데 할비 할비 그거 하고는 안 그러면 저기 직업군이 아 놀러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못하고 그럼 내려와가지고 직업군이 하셨으면 감사도 받은 거지. 아니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도부 저거요. 우리 다닐 때는 교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련의 중대장이 있거든요. 애들이 쫙 하고 우르 오빠 이러면 뒤에다 쭉 싸우게 야 올 때 맨날 계란 하나씩 먹고 와고 딸계란 하나씩 먹고 오라고. 그게 오영 아니에요? 이제 놀러 와. 어, 놀러 온대. 오영도 봐야 알았어. 아, 내가 얼굴이 안 나온다고. 이름 애련 나오나? 뒤에 있으니까. 아, 뒤에가 있으면 뒤에 나와. 할배. 할배 안녕. 할배 안녕. 할아버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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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0 부럽다. 나는 아직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라. 결혼을 해야 돼? 아, 근데 결혼을 해야 했으면 뭐 낫겠고 뭐. 1년 좀 넘었어? 오래된 건 아니야. 그 사이에 사람이 전화하는 게 바빠. 자, 최정순이 월통위에서 아니, 여기 있어. 어라요 컴퓨터가 우리 친구 일찍 갔네는 손주가 대학교 3학년이야. 우리 형은 저하고 3살 차이인데 손주가 군대 제대했잖아. 52년 용띠인데 또
아들만 둘 있는데 하나는 대학교 다니고 그것도 이제 기대하고 학교는 더 다녀야 되는데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 만나게 되세요. 예, 김용민 박준수님. 아, 예. 진짜 맛있어요. 예. 우리 아직까지 장가 가긴 간다는데. 김교신님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33살인데. 딱 갈 나이네. 네. 33살 이제 갈 때. 딸이 문제예요, 34살. 우리 아들이. 예, 연년. 우리 아들이 34세 갔는데. 내가 36살에 장가 가서, 그 다음 3월 4일날 결혼식하고 1월 14일날 딸 낳고,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날 아들 낳았어요. 연년생으로. 걔가 그래서 우리 결혼 기념일하고 생일이 똑같아. 엄정실님 반가워요. 그럼 내가 제일 빨리 간 것 같은데. 어, 빨리야. 우리 아들은 49살인데. 응? 몇 살이야? 49. 49? 아, 네? 42. 42. 42. 아, 완전 새벽에 갔네. 완전 새벽에 갔어.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좋다. 집집은 몇 채? 65. 아. 뭐 세상에 감사까지 갔잖아. 난 그날 뭐 6.25 전쟁터에서 나왔어. 맞지 오래 나이가. 나이가 40대만 안 돼. 6.25 올해 40대. 내가 보석도 뽑아놨어. 응. 야 보석 더 넣었어. 아. 보석? 아유. 보석이니까 귀가 번쩍하네. 아니 늦은 늦은 조금 먹으라. 튀기는 뭔가 예, 네, 빨리 해도 결혼 빨리. 내가 저는 개늦게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시골에 그런다는데 욕 먹은 거 아니야? 아우,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요번 내 것부터 결혼한다고? 추석에 집에 오잖아. 추석에 집에 오면 모로 나가잖아요. 오늘 몇 시까지 용돈 장비 다방으로 온네. 아, 선보라고. 입금 들어오고 그냥 갚아버리네. 가서 술 먹고 친구들 보자 보면 까맣게 잊어버리잖아. 네, 네. 요새처럼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아, 이거 밤버섯인가요? 아니야. 밀버섯. 밀버섯? 아, 밀버섯도 맛있어. 밀버섯도 그래, 엄마가 이제. 밀버섯이 뭐예요? 보라살이야. 밀버섯이라고 있어. 엄마가 이제 동매제. 섹시, 섹시 어머니, 우리 엄마, 너희가 있잖아. 너희가 있다가 기다려. 기다려, 안 오니 우리 엄마 얼마나 미안해. 그 미안하지. 처음에 밤버섯 딸 때 진짜 밤버섯이 맛있더라. 오래다니 또 굴쿠를 따니까 굴쿠가 또 왜 그래 맛있는지. 저희 집에 들어오면 보면 밤버섯은 진짜 맛있어. 아빠가 나를 오는 거야. 아, 옛날에 근데 밤버섯 해. 맛은 좋은데. 맛은 많았는데. 따다가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그날 째고 맛있게 먹어. 냉장고도 갖다 나오면 50% 맛이 없어져버려. 아, 그래요? 응. 쌈버가지고 소금에 까면. 옛날에 우리는 소금에다 염장 해놓고. 염장 소리. 그랬는데 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찬을 하잖아, 이렇게. 반찬 해서 먹, 저에게 먹잖아. 그러면 남는 부분은 냉장고도 갈까 봐요. 이거 달고 왔네. 그래. 이거 달고 왔어. 이거 닮았는데? 아니요. 아유, 달고 다녀야지. 서울 갈 때 이거 달고 가요. 일등적이네. 아, 그게 아니고 사과님께서 어제 네, 그러니까. 저기 그 얘기하시길래 아이 전에 하던 거 있다고 아, 그때 나도 집에 있어. 그게 아니고 수석 전시에 이름표를 놓기 위해서 수석 전시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줬는데 우리는 왜 안 주지 속으로. 아 그래요? 어 정말 그래 그랬겠네. 이거 차고 청년네 여기 내리면 건물 나네. 안해. 저 기차 기차 막타도 말 안해. 그럼 건물 나네. 건물은 아니랑 이제서 쏙고서도 그냥 들어갔어. 이거 진짜로? 그럼 몰라요? 아유 저거 말 안해. 같은 유튜브를 하면 저거 몰라요. 저거 말고 있는 거. 민주자유당 의장 이기 이기 분인데. 이번 저
여기다 또 인사 명단에 왔어. 내가 한 마디 알겠다. 멀었으니까. 야가 내 로서지 하고 있어. 이때 내 부킹 들어간 거. 이렇게 들어간 거. 예예. 띠가 들어갔지. 예. 갓 밑에 띠가. 그 띠 들어간 건 먹으면 죽어. 근데 안 들어간 거는 먹으면 식용이야. 그런데 이걸 그냥 맞고 보다가 먹고는 집에서 이제 아들, 딸, 아이, 아들, 마누라, 개새끼 해가지고 잔뜩 해가 잘 먹었어. 먹고 나니까 개가 먼저 죽었어. 개가. 개가 이제 다 이렇게 이거 씻어서 이걸 버린 걸 먹고 죽었어. 두 번째 아들 죽었어. 여기도 아들이 죽었어. 세 번째, 이제 마누라가 제일 늦게 죽었어. 제일 늦게. 그 다음에 아들 두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은 게 매월달에 죽은 거예요. 대단한데? 그걸 들어봐. 매월달에 죽었는데, 야가 3개월 후에 깨어났나요? 그리고 그때 머리가 돌아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구해, 야가. 남자가 여자를 보이고. 그래가지고 나는 버섯이라면 송이버섯 외에는 안 먹어. 매월달에. 야가 시골 종님이, 종님이 그걸 먹고, 그것도 버섯은 모르는 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3개월 후에 깨나니까 뭐 이 삭갓버섯하고 다른 살이 생겼어. 맞아요. 예, 그 독버섯이죠. 근데 그 네프킨이 갓버섯은 네프킨 들어간 게 독버섯이야. 안 들어간 거는 한 가지. 그런데 야들 마누라는 이제 조금 먹었어. 조금 먹으니까는 뭐 빨리 깨나고 한 3일 만에 깨났는가 봐. 야는 3개월 만에 깨났나가 야요. 아니 그럼 3개월 동안 있었고 뭐. 식물 인간이지. 사망세를 세 그래가지고 눈에서 뭐 그게 1억이 넘게 나온 걸 뭐 그 좀 지도비가 이거 매월 땅 이런 사람이야. 조심해. 치료비를 군에서 대줬다고? 돈 아니지. 치료비를 군에서 대줬다고? 그럼 군에서. 왜요? 뭐 군인들 먹었는데? 저쪽 이름 들어오면 좀 맛있어. 아 좋지. 있으면 한 숟가락씩 먹으면. 그래가지고 했던 아가 야요. 그래가지고 나는 야는 뭐 잔뜩 따다가 이거 종고리 하는데 난 이 먹고 안 먹고 난 안 먹어 아직. 사장님은 의심이 많아서 밀버섯도 비슷하게 생긴 게 완전 독버섯이 있어요. 아 야가 한 개월도 병원에 가서 종고리까지 내서 나가 야요. 밀버섯도 이 먹는 밀버섯은 이게 가시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돼 있고 못 먹는 밀버섯은 이렇게 아래로 우산처럼 이렇게 아래로 돼 있어. 근데 색깔이 똑같아. 내가 말을 하면은 야가 없으면은 내 말이 안 믿어. 믿을 사람 없어. 근데 야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아, 내가 그 한 개월 동안에 화장도 안 갔다. 이게 천만장이. 숨만 쉬고 있었거든. 아, 숨을 쉬니까. 애도 못해서 이거지, 병원에. 그러니까 사람 나가. 그리고 하여튼 보면, 그러니까 야는 약간 머리가 두루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해. 야, 여기까지 말하고. 그건 아니야. 물이 있는 거는 못 먹는 거다. 그래서 물방울 없는 건 못 먹는 거다. 우리도 밀버섯을 따오면 우리 엄마가 검사해주고 이거 아니다 이렇게 먹으라 해야 먹어. 여기 내가 그렇게 몇 년 안 됐다는 사실. 뭐 30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석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개쪽이 조심해야. 야 죽었다 살아나. 아이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네가 물지 구렁이가 물지. 그 보통 사람은 지네가 물어서 살아. 그래. 보통 사람은 다 보질 못하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죽잖아. 예, 예. 이제 내년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여기 저 동강 들어갔다 이제 미꾸라지한테 한번 물릴 거야. 산에 가지 마라. 요새 지금 호래가 나타날 확률이. 내가 이번에 가다가 길에서 그걸 봤어. 나도 잔치기름으로 뽑고 왔으니까. 예? 구렁이? 어떻게 하셨어? 아, 나 그거 독단지 알았거든. 구름이 있네. 쫓는데 갖다 줄까 싶대.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구름님 반가워요. 엄청 길이 반가워요. 김영민. 그게 나도 그래. 네. 오늘은 먹어보니까. 토요일 월식 유계소에서. 월식 유계소에서. 어떻게 먹었어? 저걸 합니다. 씻고 가지고. 그냥 꽈서 이제 안에 쑥 훑어내면 배가 저거 안 그랬어. 여자들이 이걸 먹어 흥미흥해졌다고 우리나라는 그거 징그럽다고 그러는데
아, 내 거짓말은 이제 이 아니라는 거 알겠지? 징그러워서 그렇지. 아, 진짜 운 좋았다. 아니에요, 봐봐. 진짜 모르는 거야, 나. 진짜 운 좋았다. 안 먹고 말지. 그때 죽었으면 나도 못 만나잖아. 못 만나지. 어떻게 만나? 미국에서. 이게 산쪽 이름의 볶음밥이에요? 우리 막내 동생이 밀버섯 쓴 줄 알고 따다가 오늘 식구가 먹고 산쪽 이름 냄새 난다. 아, 급식 실려가지고 아주 쭉으로 했잖아요. 밀버섯이 제일 자, 마지막으로 산쪽 이름의 볶음밥 마지막으로 먹습니다.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닭 한방 백숙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 이렇게 먹을 잘 먹었습니다.